네, 3프로 TV의 퇴근길 페이지 2. 자, 2부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갖고 오신 주제는 안 그래도 김학균 센터장님한테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주제였어요, 마침. 아, 예. 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설명도 해 주시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조금 다루기도 하셨군요. 예, 예. 뭐 공부를 해 봐야 되는 주제이긴 해서 보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거 마스터 하려고요. ESG 투자라고 불러요? 예, 예. ESG가 영어 약자죠. 네. E가 이제 environment에서 환경이고요. 예. S가 소셜 사회고 G가 거버넌스 지배 구조이죠. 그래서 예. 뭐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 돈 버는 기업을 사서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데 편승해서 돈을 버는 게 일반적인 투자인데 ESG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기업들이 돈도 잘 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사야 된다는 당위론적 주장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사회 책임 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부쩍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관심 있게 보시는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경제신문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최근에 뭐 ESG 투자에 기획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 ESG 투자하는 펀드로 돈이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또 요즘 우리나라 국정감사하는데 몇몇 의원들이 이제 그 탄소를 막 석탄 발전하는데 왜 뭐 연기금이 투자했냐 이런 뭐 지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악 주식을 왜 사서 손해봤냐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예. 그래서 ESG가 뭐 계속해서 많이 들어보신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부쩍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ESG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들도 많이 생기고 예. 펀드의 일정 부분은 ESG에 투자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도 근데 네. 오히려 ESG가 저도 이제 뭐 그 주가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ESG라고 하는 게 근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가에 대해서는 되게 논란이 많은 주장인 것 많은 부분이긴 해요. 네. 어떤 이들은 뭐 ESG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결국 기업 실적도 좋아졌다라는 주장도 있고 예. 또 뭐 저의 연구의 결과로는 기업 실적과 인과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당위적인 투자인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펀드를 말씀하셨는데요. 의외로 ESG 그렇게 투자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 큰 펀드가 2천억 원 넘는 펀드 하나가 있고요. 네. 대부분의 펀드들이 500억 원 내외의 작은 펀드들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펀드를 누가 ESG 투자를 하냐? 연기금이 합니다. 그러니까 ESG 투자라고 하는 건 한국 민간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아까 네. 말씀 제일 큰 게 2천억 원대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한국의 제일 큰 이제 연기금들이 ESG 형식으로 투자하는데 지금까지는 5개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줬는데 지금은 10개로 이제 그 운영을 넓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한국의 민간에서는 그렇게 투자하는 기관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운용 그 자금을 그 위탁하는 운용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당위적으로 이제 그런 길을 만드는 것 같아요. 공적인 투자라는 기관. 적어도 연기금이면 나라 돈이고 공돈이고 국민들 돈인데 네. 수익률만 고민하지 말고 그 네. 투자의 결과가 사회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네.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심지어. 예, 돈을 덜 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ESG 열심히 주창하는 사람들과 좀 논란이 있는데 예. ESG 투자는 대부분 이제 공적인 기금이 길을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ESG 투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상하잖아요. 뭔가 책임 있는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고상한 자본가들도 있었습니다. 뭐 한국의 유한양행 같은데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증식이라고 하는 결과가 중요한 건데 저는 오히려 ESG 투자가 많이 거론이 되는 게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민간이 주도하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이제 활력을 잃다 보니까 네. 거기에 정부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국만 하더라도 간접 투자 세계의 질서가 민간 자산운용사들은 돈이 없잖아요. 예. 돈을 가진 건 그 연금들만 돈이 있고 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저는 지금 글로벌하게 ESG에 대한 논의가 많이 벌어지는 거는 민간이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제 글로벌 특히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에 자본주의를 회고를 해보면
크게 보면 자산가들만 좋았습니다. 자산 가격은 많이 올라가는데 실물 경제는 덜 회복이 되다 보니 코로나 발병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너무 불균형이 심하니까 뭔가 실물 경제 쪽으로 뭔가 이제 정부가 들어가서 많은 일을 하라는 조언이 있었거든요. 네. 이러다 코로나가 확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부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진보주의자들은 또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돼.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두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논란이 팽팽하게 있다가 저의 평가로는 코로나를 매개로 해서 균형이 아주 깨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게 선이고 옳은 일이다. 아니 뭐 민간이 잘 안 되니까 정부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힘을 얻는 거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이전에도 뭔가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괴리는 많은 이들이 지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 경제에서 활동을 하는데 정부는 돈을 버는 이윤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 그 공적인 일이라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인프라 까는 건데요. 그게 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인프라가 예. 원래 정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도로를 닦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이 덜 되고 도시화가 진전이 덜 되면 그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도요. 어떻게 보면 그 본질은 인프라입니다. 1950년대부터 미국의 주간고속도로, 줄을 잇는 고속도로를 잇기도 하고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 큰 건데 한국의 도시화율이 85%입니다. 일본은 90%가 넘거든요. 인프라는 충분히 깔려있다. 네,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섬과 섬 사이에 도시를 그 다리를 놓고 뭐 빌딩을 관공서를 올리고 뭐 이런 걸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 경제적으로 보면 효율적이지 않은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비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뭔가 명분을 찾게 되는데요. 네. 저는 이게 ESG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실제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만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정부가 명분이 있는 돈 쓸 거리를 찾다 보면 앞으로는 정말 큰 길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 맥락이군요. 저도 이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좋은 건데 네. 이렇게 잘하는 회사들이 돈도 잘 벌면 굳이 여기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몰래 투자 다 한다. 아, 네, 돈 잘 그렇죠. 벌면 네. 이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신경 많이 쓰는 회사가 정말 수익성도 높고 장기적으로도 가치 있는 회사가 된다면 이건 이거 투자하라는 거 굳이 말 안 해도 된다. 그렇죠. BBIG가 저절로 생겨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서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 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직 민간에서 안 움직이는 걸로 봐서 다시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예, 그 논란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처럼 예, 오해하는 예,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모두가 이제 받아들이긴 힘든데. 예. 근데 ESG 투자를 미국보다는요 유럽 같은 데가 훨씬 더 그런 지적인 전통이나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뭐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해야 되는데 뭐 이게 단편적으로 일률적으로 이 현상을 해석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전통이 있고 환경에 대해서 로마 클럽이라는 데서 환경에 대해서 경고한 게 68년이니까요.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지만 이제 그거 말고 저의 뭐 소수 의견이라고 하면 유럽의 자본주의가 별 볼 일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투자가 활성화됐다고 봅니다. 네. 특히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그 얘기의 원조가 유럽이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끝나고 이미 유럽은 뭐 10년 동안 뭐 굉장히 재미가 없는 저성장에 고령화되고 공공부채 늘어나고 재미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활력을 찾았던 것 같고 네. 또 뉴딜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의 강한 개입을 말하는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직후에 미국에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것이고요. 반면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히려 ESG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적인 전통이나 어떤 투자는 훨씬 더 유럽보다는 조금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게 미국의 자본주의는 활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십수년간 보면 혁신이 어디서 있었나요? 뭐 황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민간기업 말고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민간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데는 뭐 그 길로 간 거고 오히려
좀 그게 없는 나라는 명분이 있는 국가가 개입하면서 명분이 있는 투자를 찾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황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정말 정부가 개입되지 않는 어떤 위대한 기업가들이 위대한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생태계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야 얘네들이 독점하는 거 아니야? 뭐 반독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 있는 소위 뭐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가지 막단지를 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 민간에서 잘하는 것들이 한쪽으로 굉장히 갔는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불평등을 만드는 위대한 기업들의 주주는 부자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술의 혁신이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 뭐 일자리를 더 뭐 그것도 존중해야 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뭐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산업에 아주 선두에 있는 기업들은 뭐 스타트업도 아니고 아예 공룡이 돼가지고 반독점의 조사를 받을 정도로 그 비즈니스가 성숙이 됐는데 앞으로 바뀔 게 뭐가 있냐라고 보면 저는 최근에 미국에서 논의가 되는 반독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한 번 큰 사이클에서 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워낙 논란이 많고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뭐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이게 뭐 닷컴 버블 때 기업들과 비교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죠. 예. 그때는 비즈니스 모델도 없는데 지금 아주 뭐 공룡이 된 건데 제가 요즘 보는 거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거든요. PER이 100배, 뭐 40배 이렇게 합니다. 어떤 회사들이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 예, 100배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익이 다음에 배로 늘어나면 50배가 되죠. 주가 그대로 가정하면 배로 또 늘어나면 25배가 됩니다. 네. 거기서 또 배로 늘어나면 12배가 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되는데 네. 근데 우리가 그 주식을 사는 거는 주가 그대로 있는 게 더 올라갈 거란 기대로 가지고 사는 거니까 네. 이익이 더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이 뭐 규제한다 그래도 이게 쓰러질 거냐? 안 쓰러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본질은 뭐냐면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데 소위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성장성의 기반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이 기업이 망할 거냐 말 거냐는 닷컴 버블 때와 비교인데 그건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예. 비싼데 비싼 밸류에이션이 이익의 높은 성장성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하나의 도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을 닷컴 버블 때와 비교하는 온당치 않고 70년대 초에 미국을 득세했던 이 니프트 50라고 하는 그 당시에 미국의 성장주였습니다. 네. 기술주 아니고요. 뭐 IBM, 뭐 제록스와 같은 기술주도 있었지만 맥도날드도 있었고 이 당시에 미국인들이 이런 유의 주식들을 원 디시전 주식했습니다. 한 번 의사결정 내리면 평생 가져갈 주식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닷컴 버블 때 망했지만 네. 니프트 50를 주도했던 기업들은 뭐 맥도날드 좋은 기업이 됐잖아요. 근데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그 고점에서 기록했던 고점을 완전히 넘어선 게 73년 고점을 87년에야 넘어섰고요. 14년 걸렸네요. 굉장히 비싼 주식. 위대한 기업이니까 결국은 올라갔지만 네. 주식을 비싸게 샀을 때는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IBM은 73년의 고점을 96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쪽도 물론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슈죠. 뭐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민간이 지나치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성찰이 있고 그럼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국의 국책은행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 정부가 그린뉴딜 하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녹색 성장과 뭐가 다르냐. 제 생각 다르지 않다고 봐요. 뭐 새로운 개념이 뭐가 있겠어요. 다만 그 기간 동안에 봤던 거는 민간이 잘 못하고 일자리도 정부가 만들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정부가 소득까지 줘서 자본주의를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ESG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민간 자본주의의 약간의 실패와 정부의 영향이 커지는 과정에서의 명분을 찾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투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입니까? 그럼요. 길을 만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민간의 ESG 투자 생태계는 없어요. 아니, 없다기보다 굉장히 미약해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금을 이렇게 주는 연적인 연기금은 성과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가치의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지금은 길이 없었는데
길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ESG나 환경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슈인데 지금까지와 보다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업에 대한 미국의 그런 어떤 논의들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민간으로 달려왔던 거에 대한 약간의 좀 성찰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 자본주의 미래가 밝을지 어두울지 모르겠지만은 정부가 하는 거고 정부는 명분을 찾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 불리면 2040년에나 복구된다는 말씀을 얼핏 아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개별 종목별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좋은 건 맞는데 상당히 좀 비싼 거죠?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예. 앞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아마존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금융은 규제 산업이거든요. 예. 근데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려고 했던 게 금융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글쎄요.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그런 어떤 기업들이 금융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순탄하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작은 토론거리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사회 책임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좋은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사회가 바뀌면 더 좋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정을 쓰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연기금은 거기에 돈 주인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연금 부은 소비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거 노후 자금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연기금이 연금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 아닙니까? 이거 뭐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뭐 이제 석학이죠. 뭐 이 사람의 주장인데 그 연기금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미국의 그 연기금들이 투자를 해서 기업들을 아웃소싱해서 아시아로 옮기고 그래서 미국의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게 연기금들이 주주들의 이해관계, 주주들의 단기 이해관계에만 치중을 해서 하다 보니 예. 그러면 연금 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수익을 올려가지고 본인의 연금도 중요하지만 그럼 미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황폐화된 게 과연 연금 운용력들에게 맞느냐라는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자본주의가 진짜 그 포드라고 하는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인종주의자고 뭐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래도 자본주의가 활력이 있을 때는 포드 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을 포드가 많이 올려줬잖아요. 우리 모델 T를 살 사람은 왜 구매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올려준다라고 하는 예. 결국 성장이 있는 시대에는 굉장히 좀 이제 그 인간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자본가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그나마 황이라고 하는 기업이 민간에서 성장의 동력을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좀 비판적 성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중거의 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트렌드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될 것이다. 네.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기금들이 있다면 그쪽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수익성과 약간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라는 말씀.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예. 한 경제 블록이 예를 들어서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할 수도 있거든요. 예. 또 오늘 조간에 이거 뭐 좀 뭐 2035년까지 우리나라도 내연기 관찰을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이건 물론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 공기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거 뭐 소위 환경론자들은 좌초산업이라 그러거든요. 예. 지금 뭐 엑슨모빌 같은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60% 정도 빠졌죠.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이제 그 점점 이제 매몰 비용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환경을 강화하게 되면 거기서 기회를 보는 기업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미국 대선이 매우 좀 흥미로운 것이요.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되고 인프라 투자를 늘릴 거라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국의 인프라 ETF 사야 되는 이런 주장했는데 지금 인프라 ETF가 2016년 가격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S&P500이나 나스닥은 많이 올랐죠. 네. 그럼 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인프라 투자가 안 됐냐 그러면 공화당이 가진 지적 전통은 정부가 하자 이거 아니고요. 시장에 맡겨두자라는 거잖아요. 인프라 투자는 정부가 재정 써서 해야 되는 건데 재정은 찔끔 쓰고 뭐 그 민자를 매치시켜서 한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만약에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 쓰는 걸 좋아하는 굉장히 개입주의적이고 정부 개입을 중시하는 입장은 그것은 뭐 자본주의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같이 지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크게 보면은 ESG의 전통이나 뭐 저의 해석으로는 자본주의가 별 볼 일 없어지니까 그걸 통해서 성장을 찾는 것 같고 미국도 저는 바이든이 되면 조금 공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바이든 쪽이 될 수 있을 경우엔 더 강해질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흐름과 트렌드를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활용을 좀 그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ESG와 관련한 기업들이 있겠죠 이제 환경에 영향을 순 영향을 주는 기업들도 투자 대상일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환경 쪽에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익숙하거든요. 예. 이게 뭐 버블이기도 하고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주식들 우리가 투자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런 기업들도 많고 한데 뭐 환경 쪽은 특히 이제 유럽 쪽의 그 규제 강화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잣대를 통해서도 조금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뭔가 풍력이나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이 뭐 정부가 그린 뉴딜 한다 그럴 때 올랐다가 최근에 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은 소위 좌초 산업에서 이게 굉장히 올드 인더스트리로 뭔가 친환경적이 아닌데 네. 이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각광받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소비자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도 뭐 새벽에 배송해주는 그런 그 유통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야, 저는 아이들 과자 시키고 제가 먹고 싶은 과자를 시켰는데 포장을 따로따로 박스로 해오더라고요. 예, 소비자는 편리하지만 소비자는 아닌데 기업 입장에서 특히 유럽에선 규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전통적인 소위 그 공예 산업이나 소위 자초 산업에서도 거기 적응하기 위해서 바뀌는 기업들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더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큰 시대의 변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논란이 많고 아 이게 끝이 아닌가 많이 올랐어 했지만 결국 큰 흐름으로 온 것처럼 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장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소셜 그 사회와 거버넌스 지배구조는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이거 쉽지도 않고 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소위 공정거래 3법이라고 하는 매우 또 논란이 많은 지금 이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게 또 거버넌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당에서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또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도 조금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두루두루 정부가 하는 비즈니스에 투자자들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고요. 예. 당장은 환경, 한국에서는 지배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환경이야 정부가 규제를 만들면 네. 그 환경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이 그런 제품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럼요. 그럼 네. 그런 제품도 잘 팔리고 그런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도 잘 팔리고 그거는 당연히 돈과 연결되니까 기준만 그렇게 만들어주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당연히 할 텐데 G는 네. 이는요. 예, 예. 이는요. 말씀하신 대로 S는 애매하고 그게 그렇다면 얼마나 돈이 될 건가 하는 것도 있고 G는 더 애매한 듯해요. 아니 저는 G는 예. 지금 뭐 논란이 되는 게 저는 뭐 그 소위 공정거래산법을 반대하는 입장도 공감이 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주주 말고 예. 다른 주주권들 주주들의 이제 의견도 이사회나 이런 데 넣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한국의 많은 재벌들이 M&A 같은 거 하다가 잘못됐잖아요. 없어지고 네. 뭐 경영권이 날아가고 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그런 그 의사결정할 때 그럼 감사는 뭐 했니? 감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부분을 비판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뭐 많은 논란이 있지만 뭐 그런 점에 소액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라는 거고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 이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뭐가 그 장기적이야? 주주든 언제든지 주식 팔고 떠나면 그만이니까 주주들에게 휘둘리게 되면은 한국의 어떤 그 기업 가치, 한국의 예. 고유의 어떤 기업의 가치가 희생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뭐 둘 다 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미국과 같은 나라는 주주 자본주의 과잉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뭐 한국은 뭐 제대로 주주들이 뭐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뭐 주주다운 대접도 잘 안 받은 것 같아서
오히려 주주들의 권한이 좋아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조금 배당도 늘어날 수가 있고 한국 증시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쪽인데 그렇게 된다 그럼 저는 굉장히 많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50%가 넘는 회사는 뭐 공정거래 3법 뭐 아무리 해도 이거는 영향권이 없고요. 이 대주주 지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기업이 그동안 투자도 안 해. 또 배당도 안 해줘. 돈은 많아. 이런 거라 그러면은 저는 배당 안 해주는 거는 돈을 가지고 있을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뭔가 소위 주주행동주의라든가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총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 주로 이제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을 견제해서 소액 주주들의 입김과 의사가 반영된 감사를 넣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대주주. 근데 예. 사실 뭐 한국의 그 대기업들의 대주주가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본인의 조그만 지분 계열사를 통해서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의사 결정들이 뭔가 잘 걸러지지 않았다라고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걸 예로 드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한국은 뭐 잘한 대기업들은 아니 뭐 우리가 그 오너가 잘 의사 결정을 해서 좋았다라는 증거들도 있고요. 또 그냥 대주주가 하는 걸 그냥 그 의례적으로 통과시켰다가 뭐 망해버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걸 예를 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전체적으로 한국은 뭐 주주자 문제의 과잉을 말할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뭐 그런 정도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슈는 ESG 이 테마와 관련해서는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만 공정거래 3법이 앞으로의 기업 지배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줘서 결국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이게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 한두 개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좀 쉬어갈게요.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한국의 매트리스 회사가 미국 아마존닷컴을 점령하고 숙면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소비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매트리스입니다. 하루 종일 매트리스에서만 생활하고 싶어요. 너무 편안해요. 지누스. 전 세계 소비자가 인정한 66만 건의 고객 리뷰.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미국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 매트리스의 놀라운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보세요. Living Wonder, Zenus. 네, 7시 다 됐습니다만 김학균 사토장님 그냥 보내드리기 싫어서 제가 이 질문 저 질문 좀 드리려고 시간을 요청드렸는데요. 이 지배구조와 관련한 이슈는 참 오래된 숙제입니다. 아마 센터장님도 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한두 시간 가지고도 이야기 안 끝날 만한 좋은 주제이기도 한데 일단은 공정거래 3법이 도입돼서 통과가 되면 지배구조가 좀 바뀔 건가? 즉 대주주가 모든 걸 다 결정,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나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바뀐다면 기본적으로는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도대체 뭐냐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번에도 오늘도 저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오너가 좀 괜찮고 존재하고 힘도 좀 쓰는 회사는 가끔씩 오너가 그 본인 마음대로 해서 행패를 놓고 오너가 좀 없는 회사는 운영이 안 되고 제대로 네, 네. 어디 투자란 말이냐 도대체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 네.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너의 후계자 상속을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로 또 결국은 귀결이 되는 듯해요. 네네. 네. 저는 좀 상속세 같은 게 이것도 역시 논란이 많지만 네. 조금 많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물론 이제 상속세 존치해야 된다는 쪽은 같이 경쟁해야지 왜 윗대에서 받은 걸 가지고 불평등하게 경쟁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실 윗대에서 이미 다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성격도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의 지배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뭐 최대 주주 자리에서 대가 몇 번 바뀌게 되면은 이제 물론 큰 기업입니다. 네. 다 그런 거 아니죠. 예. 이제 그 오너십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상속세를 내기가 힘듭니다. 한국의 인수대기업도 갑자기 그 선대가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뭐 일감 빼돌리기를 하는 거죠. 일감 몰아주기를 아들 손자가 자기들, 돈을 쌓아놔야죠. 자기들 그 지분율 높은 장외기업 같은 일감을 몰아주고 그러면서 부를 쌓고 뭐 이런 과정이고 또 기본적으로 한국의 이제 지배구조라고 하는 특히 대기업들은 오너들의 지분율은 굉장히 적고 관계회사를 통해서 기업을 지배하다 보니까 배당 같은 것도 그 오너 일가의 이해관계에는 안 맞는 거예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한 우리나라 그 재벌 집단의 그 소위 오너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 5% 미만입니다. 그러면 배당을 주면 95% 주주들과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같은 거 안 주고 그 부를 뭐 일감 빼돌리기, 일감 몰아주기 하다 보니까 그걸 막는 법까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논란이 많은. 그래서 이게 뭐 높은 상속세와 이런 게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뭐 답은 없지만 또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나쁜 투기 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거 시장판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투기 자본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몇몇 기업들이 뭐 잘 안 된 사례가 있나 싶어요. 뭐 지배구조 개선돼서 주가가 올라서 그 오너일가들이 결과적으로 좋았고 예. 또 많은 기업들은 뭐 저는 이사회도 선진화되고 배당도 늘리고 해서 그래서 뭐 저는 그 이것이 시장판이기 때문에 아주 선한 결과로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시장이니까 인정하지만은 네.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공격 그 소위 그 외국계 투기 자본을 불리는 세력의 공격을 받았던 기업들이 직면했던 그런 결정적인 타격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대주주들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약간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이 된다 그러면 예. 뭐 제 생각엔 이게 뭐 하여튼 투자의 기회는 확실히 좀 될 것 같아요. 나빠질 이유는 없다. 30% 정도가 되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이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뭐 감사 그 소수주주가 그 미는 감사가 아 이사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주식이란 건 늘 일주일표니까 대주주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일방향으로 계속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주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면 예. 저는 뭐 주가는 또 그런 또 지배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죠. 우리나라는 특히 또 글로벌 외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와 산업들이 많아서 네. 지금은 회사에 200억 현금 있어도 어떻게 중국이 삐끗하고 미국이 어떻게 삐끗하면 저 돈 다 써도 회사 운영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 돈 쟁여놓고 쌓아놔야 나중에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지. 그럼요. 저거 다 주주들한테 배당하고 나면 그럼요. 나중에 그럼 돈 달라고 할 때 돈 줄 거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라는 질문. 한국의 주주들이 네. 그 정도의 소양은 됐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상장 회사가 상장이라고 하면 그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았으니까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를 설득을 하면 네. 오히려 좋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아, 주주들이 성장률이 둔화가 돼요. 투자도 안 해요. 마진율도 떨어져요. 배당도 안 해요. 그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뭐 할 거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대비 그런 기업들이 저는 상당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상장된 회사가 지켜야 될 책무. 저는 뭐 그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은 심지어는 전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늘리는 건 주주들을 위해서 뭐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기업의 성과를 나누는 건데 네. 삼성전자처럼 근데 ROE가 높고 좋은 기업은 배당을 안 해도요. 이렇게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럼 재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미래의 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게 전 주주들이 더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뭔가 그 어떤 주주들에 대한 조금 성의 있는 소통 네. 상장사가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회사들도 있고 제 생각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많은 그 회사들이 지주회사로 변환을 해서 이제는 그 순환 출자 구조는 많이 깨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사주가 굉장히 도움이 됐고 네. 그렇죠.
그 자사주는 회사 돈으로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사주죠. 그래서 한 10년쯤 전에 정부가 혹은 여론이 배당 많이 열심히 해라 라고 네. 했던 말을 들었던 회사라면 자사주 살 돈이 없어서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도 못했을 거고 경영권 다 잃었을 거고 그 말 안 지키고 배당 안 하고 꼭 쥐고 있었던 돈으로 자사주 샀던 회사들은 지주회사로 바뀌어서 인적분할을 해서 또 이제 대대로 물려주기 쉽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 참 제가 대주주이거나 설득이. 센터장님이 네. 대주주이면 배당하겠나 생각해보면 또 그건 또 다른 이해관계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적분할을 해서 주가가 오른 회사를 또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거는 뭐 저는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응했다고 보는 쪽이고요. 뭐 그래서 예전에 그 보수 정권 때인 2014년 때도 이 그 뭐였죠? 초과소득 환류세제라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돈을 번 회사들이 배당하든가 아니면 임금을 올려주든가 투자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예. 자본주의가 돈을 돌게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음흠. 우리나라 GDP가 1900조 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M2라고 하는 총통화가 2900조예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우리 GDP가 한 930조였고 풀린 돈의 양은 한 천조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돈은 많이 풀렸는데 이게 실물에서 잘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금융시장 쪽에만 노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고여있는 돈을 돌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비전이나 주주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주주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주주들이 배당 안 한다고 탓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연기금처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이 또 중심을 또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ESG 투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게 정부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한 그러한 트렌드 때문에 생겨난 어찌 보면 반강제적 또 반 원래부터는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의 환경에서 이게 진짜 현실적인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 테마가 될 거다라는 뜻이네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가 하면 환경은 이러나 저러나 돈 되는 산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시도이기도 하니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S와 G 사회 투자와 지배구조 투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봅시다.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는데 투자자들은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그렇겠네요.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지배구조가 좋은데 장사는 잘 못하는 회사도 있고 지배구조는 참 논란이 나쁜데 되게 많아요. 참 나쁜데 네. 돈은 잘 버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지배구조가 안 좋다라고 하는 회사들도 예. 그 기업 ESG 레이팅을 매기는 그걸로 보면 지배구조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레이팅을 매기는 회사들이 어떤 정량적인 객관적 기준이라 그래서 네. 무슨 무슨 위원회 법으로 정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가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꽤 논란이 됐던 그 웬만한 규모가 큰 기업들은 지배구조 레이팅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평가 회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좀 이제 주주들이 뭔가 법령의 변화가 있으면 주주들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지배구조가 저 회사는 참 지배구조가 깨끗하고 좋아 하는 회사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저런 회사 좀 배우자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우리나라든 혹은 뭐 외국이든 혹은 뭐 논란이 되는 것처럼 제가 다니는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다수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오너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을 통해서 오너를 또 불을 쌓고 다른 주주들과 좀 나눠가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요. 예, 배당률 뭐 이런 거 보고 판단한다. 뭐 그중에 하나이긴 하나. 뭐 주주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주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저는 성의라고 보는 쪽입니다. 예. 자 오늘은 재미있지만 묵직하지만 그러나 또 배워볼 필요는 있는 그러나 또 어려운 주제를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퇴근길 페이지 2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채팅창에서는 아까부터 계속 상속세 없애라 마라부터 시작해서 뜨거운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참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한 두어 시간 후에 또 글로벌 라이브에서 저희는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이프로였습니다.